여러분들 이틀이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는데 결국에는 부활을 못했어요. 좀 아쉽게도 두 마리 11개 도전해서 지금 두 마리 부화했는데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두 마리라도 부화한 게 어디예요. 그 친구들 소중하게 길러야 되겠어요. 아쉽다. 안녕 여러분들 부릅니다. 네, 지금 방금 동영상 보셨죠? 그것처럼 아쉽게도 두 마리 빼고는 모두 부화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쨌든 간에 이 두 마리를 소중하게 길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태어난 지 거의 일주일이 됐는데 어마어마하게 변했습니다. 자, 짜잔. 잘 안 보이시죠? 제가 불을 켤게요. 우리 메추리 A, B 친구가 짜잔. 우와. 자, 엄청 컸습니다. 이제 날개가 이제 배드민턴이 생겼어요. 그리고 얼굴도 약간 날렵해졌고요. 그런데 한 마리가 조금 이상합니다. 오, 저 친구 똥 쌌어. 오, 너무 이쁘죠? 요즘에는 이렇게 손 갖다 대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꾹꾹꾹꾹 하면은 이렇게 왔었잖아요. 지금은 안 와요. 뭔가 아쉬워요. 우리 고니 오골개는 왔었는데. 근데 자, 저기 보이세요? 저 친구가 엉덩이에 똥을 매달고 다녀요. 그래서 저는 뭐 똥을 매달고 다닙니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야. 야, 똥은 내려놓지. 아이고. 자, 여기 보면은, 똥을 매달고 다니는데, 여기 화살표 가리키는 부분이 항문이거든요? 근데 친구가 응가를 쌀 때 잘 못하나 봐요. 그래서 제가 주기적으로 물을 묻히고 닦아주고 있는 중인데요. 그래도 성장하는 거는 괜찮고 응가도 잘 싸는데 응가가 묻어요. 응가도 잘 싸고 밥도 잘 먹고 잘 지내는데 응가가 항상 엉덩이에 묻습니다. 떼줘야 돼요. 자, 우선 와, 너무 귀여워. 이만해요. 야, 물 먹어. 아, 이러면 물 먹고 그랬었는데 내가 너네 태어났을 때 많이 먹여주잖아. 응? 먹자. 그래도 조금 가만히 있네. 제가 일주일 동안 색칠을 한 번도 안 만지고 응가만 떼어줬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봐요. 그냥 떼면 안 되고 물 묻히고 살짝 떼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야, 똥 묻히고 다니는 거 봐. 응, 알았어, 알았어. 그리고 병아리나 메추리들은 이제 목욕을 하진 않아요. 흙 목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목욕시켜 주신다고 물 많이 받아놓고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잔잔하게 받아놓고 친구들 뭐 발 씻겨주는 정도? 아니면 뭐 똥꼬 닦아주는 정도? 그 정도는 해주면 돼요. 뭐 똥꼬가 아니라 항문죠? 전문용어로. 네. 우선은 너무 잘 지내고 있다라는 거고 제가 이제 똥꼬 청소해줬, 아니 항문 청소해줬으니까 다시 밥 한번 주러 갑시다. 그냥 옮기는 순간에도 너무 귀여워. 계속 삐약삐약삐약거리고 있어. 자, 짜잔. 드디어 일주일 만에 청소 한번 해줬어요. 바닥에 먹이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소해주고 물은 항상 갈아줬지만 이번에 대청소 한번 해줬습니다. 자, 친구들이 무서워서 그런지 또 그 끝에만 있네요. 아이고, 서운해라. 자, 메추리가 항상 먹는 사료. 몰라. 어, 온다. 보이세요? 이거를 지속적으로 해주면은, 아이고, 어떤 거 갔어, 다시. 어, 강벽이야. 진짜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와, 진짜 밥도 안 먹고, 너무너무 걱정이 돼서 제가 입으로 직접 손으로 해서 먹여주고 그랬었거든요. 지금 너무 잘 먹고 너무 잘 크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저를 이제 조금 멀리 한다는 것. 그게 아쉽네요. 괜찮아. 이렇게 해서 좀 손이 친하다는 것을 한번 느껴지게 계속 해줘야 되겠습니다. 아, 올라왔어.
할게요. 자, 지금 친구들이 굉장히 경계하고 굉장히 졸려하고 피곤해 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있어요.